형님. 갇혀 지내시기 답답하지 않습니까? 아니, 난 괜찮은데 자네들은? 아유, 저 소인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, 저희야 밑바닥에서 굴려먹던 놈들이라 숨을 곳 천지입니다. 아, 도친의 동태는 어떠냐? 부용인 덕분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토록 고초를 겪고 있다면 당장 빼내야 하지 않느냐? 말 한번 쉽게 안 해. 야야, 너 인마 왜 이래?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서 그래? 부영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데 부영이 그 꼴로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숨어있는 게 말이 되냐고! 오이야! 네 말이 맞다. 모두가 내 탓이야. 아, 형님,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. 이놈이 워낙 성질머리가 지랄 같아서. 어찌하면 네 화가 풀리겠느냐?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. 신분 따윈 걷어치우고 나랑 한판 붙읍시다. 오야,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아니야. 그거 잘 됐네. 어차피 먼저 수련을 하자면 마땅한 상대도 필요한 법이지. 형님,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저자거리에서도 오이 당할 놈 없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? 그러게 하는 말이야, 이놈아. 한번 저 붙어보시오. 그래서 네 분이 풀린다면 상대해 주마. 아직 안 끝났어. 그만두십시오, 형님. 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이러면 어쩝니까? 형님이 참으십시오. 더 하겠느냐? 부영이 일은 내 책임을 통감한다.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. 그거 참 신기하네. 오이 저놈 저 무공이 보통이 아닌데 말이야. 그런 놈을 그냥 이렇게 거뜬하게 상대로 다니 말이야. 어? 아니, 나도 놀랐어. 몸이 한결 가볍고 내 이 손에 기운이 도는 게 느껴지니. 야! 왜 그러죠? 아이고, 참나. 어머니. 예민, 널 도와줄 아무런 힘도 없구나. 부디 몸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. 어머니. 뭘 그리 생각하시오?
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. 주먹 때문이오. 부인,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게 뭔 줄 아시오? 폐하처럼 강건하신 분이 두려워하시는 게 있습니까? 나 또한 사람인데 어찌 두려운 게 없겠소.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고 수없이 많은 부상을 당했지만은 적들로 인해 두려운 적은 없었소. 허면 무엇이 폐하를 그리 두렵게 하는 겁니까? 바로 부인이요. 장검에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은 부인의 수심어린 모습이 내 마음을 찢는 건 견딜 수가 없어. 배야, 난 그 아이를 믿어. 반드시 굳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오. 근심을 걷어.